코로나19 여파로 원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결국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노선의 4분의 1이 멈추게 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결국 시내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원주 태창운수가 4일자로 3개월 동안 휴업에 들어갑니다. 시내버스 46대를 보유한 태창운수는 지난 3월 초에 16대를 멈췄고, 3월 중순에는 추가로 10대를 줄였지만, 오는 4일부터는 아예 전체를 멈춰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송 수익이 평소의 30%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학교 개학까지 추가 연기되면서 더 이상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강제 파산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저희 회사로는 있고 그 유지가 돼야 할거 아닙니까? 그 서민들을 위하여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 수단을 해주. 이곳 관설동에서 시작하는 50개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이 당장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미리 지급한 데다 코로나19에 긴급 재정을 많이 투입해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대체버스 투입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다가 면 지역 16개 마을이 시내버스가 아예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 그 희망택시를 운영을 해서. 이 같은 적자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다른 시내버스 회사 두 곳도 코로나19로 개학 연기가 한두 달더 이어지면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전체가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